안녕하세요, 가로 씨예요. 이제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잖아요. 이때쯤이면 우리가 오곡밥을 좀 먹고 지나가는데, 잡곡을 어떻게 불린다든가 어떻게 삶는다든가 또 물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 꼭 이대로 한번 따라해 보셔요. 먼저 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초부터 깨끗이 씻어서 불려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깨끗이 씻은 수수는 물을 부어서 24시간 정도 불려주세요. 제가 해보니까 이게 영 잘 안 불리면 입에 꺼끌거려서 씹는 식감이 별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충분히 하루 정도 불려준답니다. 중간중간에 좀 염려될 것 같으면 한 두 번 정도 물을 갈아주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또 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냉장고에서 불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추우니까 실온에서도 괜찮더라고요. 지금 24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검붉은 물이 나온 게 보이시죠? 이게 들어가면 쓴맛이 원인이 되니까 깨끗이 씻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검은 콩도 불려주시면 되는데 이거 깨끗이 씻어서 물에 불려주세요. 이거 나중에 이 물도 사용할 거니까 꼭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찹쌀, 찰기장, 찰좁쌀은 불릴 필요 없어요. 이거는 깨끗이 씻는 과정에서 잘 불려져서 압력밥솥에 하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주가 되는 찹쌀은 또 찰기가 있고 단맛이 있어서 쫀득하니 맛있잖아요. 그 다음에 이 찰기장은 색감이 참 예뻐서 이렇게 좀 화사하고 기운을 돋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넣고 찹좁쌀은 연두빛으로 단백질 성분이 많다고 하니 이거 먹고 면역력 키우면 참 좋겠죠? 그런데 찹쌀을 씻을 때 주의할 게 있는데 제가 방앗간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이 찹쌀은 전분기가 많아서 자칫 이렇게 깨끗하게 잘 안 씻으면 이 찰기가 너무 많아서 찐득거리고 좀 고실고실한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충분히 잘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이런 거품들이 보이시잖아요. 또 그리고 이렇게 깨끗이 씻다 보면 불려진 효과도 있으니 일석이조겠죠? 또 너무 꽉꽉 문지르면 또 찹쌀이 응겨질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살살 씻어주세요. 그리고 이제 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팥은 아무리 불려도 딱딱한 게 굉장히 강해서 뭐 이렇게 찌는 것만으로도 잘 안 익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번 삶아서 넣어주셔야 돼요. 근데 또 이물질이 있으니까 우리 깨끗하게 씻어서 한번 삶아보도록 할게요. 이제 냄비에 팥과 물을 넣고 센 불에서 한번 삶아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찬물은 버려주세요. 이 팥은 아린 성분과 약간 독성 성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찬물을 이렇게 끓여서 버려주시는 게 좋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넣고 팥을 삶아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팥이 한 70%까지 익을 때까지 삶아주세요. 또 잡곡만 들어가면 심심하니까 이 포근포근하고 단맛 나는 밤도 넣어주세요. 2등분, 3등분 해주시면 돼요. 너무 또 잘게 썰면 씻는 맛이 없더라고요. 이제 별거 없어요. 밥솥에 준비된 잡곡류를 다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팥물과 콩물을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. 또 제가 해보니까 콩이 이렇게 잠길랑 말랑 할 때가 좋더라고요. 또 이렇게 너무 또 돼지 가면 또 맛이 없고 너무 또
물이 적으면 또 나중에 또 찹쌀이 잘 안 익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설탕과 소금을 살짝씩 넣어주세요. 또 소금은 간이 또 맞아야 음식이 맛있잖아요. 그러니까 또 소금 넣어주시고 설탕은 약간 찹쌀이 잘 이렇게 풀어지고 훨씬 더 나중에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 식용유를 넣어주는 거예요. 식용유를 넣어주면 윤기가 차르르 하는 이 찹쌀이 코팅이 되는 게 아주 맛깔나 보이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맛있답니다. 이제 마무리로 밥 넣고 쪄보도록 할까요? 이제 보통 밥하듯이 백미치사를 눌러서 해볼게요. 어때요? 정말 윤기도 차르르하고 고슬고슬한 게 맛있어 보이죠? 이게 하나하나 씻는 방법도 시간도 다 다르게 하다 보니 어찌나 잘 됐는지 제가 한 것 중에 정말 최고의 작품이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완성된 잡곡밥은 좀 이렇게 찰지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 밥통에 넣어서 그냥 드시고 나는 더 고슬고슬한 게 좋아하신 분들은 좀 식혔다 드시면 더 쫀득쫀득하고 맛있답니다. 그리고 또 너무 많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 넣어놨다가 먹을 때마다 밥통에 넣어서 이렇게 보온시켜서 드시면 또 막 한 것처럼 아주 또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. 여러분도 다가온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맛있게 해서 드시고 1년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